자, 추구집 21번째를 공부해 볼까요? 마행천리로요. 마행천리로요. 우경백묘전이라. 우경백묘전이라. 예, 여기서 말이라는 거를 끌었다 대면 바로 반대는 소. 말하고 소하고 대가 되는 거 이렇게. 행자는 갈 행자고 경자는 밭을 갈 경자예요. 가는 거하고 밭을 가는 거하고. 천리로, 천리길, 그다음에 백묘전. 이렇게 백구가 딱 맞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추구집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은 말은 천리의 길을 가고 소는 백묘의 밭을 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구절도 볼까요? 마행 구 수 후 하고 마행 구수후 하고 우경독와 원이라. 우경 독와 원이라. 네, 여기도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죠? 말은 간다, 소는 간다. 응? 소는 밭을 간다. 구는 망아지 구자야. 말 새끼를 망아지라 하죠? 밑에 있는 독자는 송아지 독자야. 기가 막히게 대꾸를 했죠? 응. 말이 간이 망아지는 수는 따라갈 숫자, 따를 숫자, 후는 뒤후자지요. 응? 어떻게 될까? 말이 간이 망아지는 뒤를 따르고, 우경 독 와원이라. 아까는 따를 숫자였는데 여기는 누울 와자야. 여기는 뒤후자인데 여기는 언덕 원자예요. 언덕 원자 저게. 그러니까 소는 밭을 가는데 소가 밭을 가니 송아지는 언덕에 누워 있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그 밑에는 뭘까요? 구주 매화 낙이요. 구주 매화 낙요. 계행 죽엽성이라. 계행 죽엽성이라. 네. 이 구자는 강아지 구자야, 개 구자야. 주는 달릴 주. 그 밑에 구절은 닭개 자, 갈행 자. 강아지는 달려다니길 좋아하죠? 강아지는 달려다니고, 닭은 가지. 그러면은, 강아지 발이 찍고 간 자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매화꽃처럼, 매화꽃을 그릴 때 이렇게 생기잖아. 그런 모습이 매화락이야. 그러니까, 매화꽃이 떨어지고. 그 말은 강아지가 달려가는 곳마다 매화 꽃핀 것처럼 이렇게 찍고 간단 말이야.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근데 개, 닭은 어떻게 생겼어요? 닭발이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러니까 계행 죽엽성이라. 닭이 카니 대나무 잎이 생기더라. 닭발을 찍으면 그 동양화에서 대나무 잎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단 말이지. 아주 기가 막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죽순 황독각이요. 죽순 황독각이요. 괄아 소아권이라. 괄아 소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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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죽순은 뭔지 알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순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겨갖고 뾰족하게 쭉 생겼어. 밑에는 굵고 가늘면서 이렇게 뭐처럼 소뿔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죽순 황독각이요. 죽순은 황독 송아지 독자랬죠? 노란 송아지, 누런 송아지의 뿔과 같고. 궐자는 고사리 궐자예요. 고사리 나올 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나와갖고 쫙 구부러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가 손을 주먹을 이렇게 쥔 것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렇게 되니까 괄아소아권이라. 아자는 싹틀 아자니까 고사리 싹이 나오니 작은 아이. 얘가 주먹을 쥔 듯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행천리로요, 우경백묘전이라.
마행 구수요 우경 토과원이라 구주 매화라기요 계행 주겹성이라 축순 황독하기요 홀아소아 권이라.